오늘 말씀, 스가랴서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세워진 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고 양떼를 버린 목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신다. 이 땅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그들에게 세워진 목자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왜 행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였어요.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하를 보면은 왕들이 어떻게 하였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목자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와 나누어졌고 형제의 의리가 끊어졌었죠. 그들이 서로 다투고 물어뜯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목자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패역했는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라고 하는가? 이사야가 11절에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할 때 주님의 대답하심이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진노를 쏟으시는가? 성읍에 황폐해지고 거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완전히 전폐되어지는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대가 얼만큼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을 폐허같이 되게 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대로 바벨론을 끌려갈 때 예루살렘 초토화가 되죠. 이스라엘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불을 그 땅에 쏟으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악이 팽배했던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한 가족을 통해서 시대를 다시 여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숫자에 많고 적음은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할때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져야만 하는가를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들이 목자라고 말하는 거죠. 목자들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말해요. 목자의 기구가 있어야 목자의 노릇을 할수 있다고 칠 때, 목자의 기구를 빼앗는다면 목자는 더 이상 목자 노릇을 할수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은사적인 부분들도 빼앗겨 없어지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자들이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양떼를 버린 목자들은 팔에 임하고 눈에 임해서 일을 할수 없게 되고 볼수 있는 눈도 없어져서 그볼수 없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냐면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해요. 이한 목자가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한 목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와께서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키는데 그가 없어진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는 아주 패역한 목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양들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를 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말씀을 주는 시대예요. 요셉의 때에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던, 이것은 7년 풍년의 때에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바르게 잘 준비되어져서 흉년의 때를 맞아야 되는데 흉년의 때를 맞을기에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사랑이 식어지게 돼.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찾고 얻으려고 했다라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을 때에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 세워줄 한 목자는 넷째 왕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넷째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은 심히 무섭고 이는 쇠고 발톱은 놋이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 라고 말해요. 다니엘서 7장 21절에 짐승이 뿔이 있는데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일어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샘플을 주셨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안디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디오코스 4세는 헬라 제국에서 일어난 왕인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말해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신의 현현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세상을 쓸고 다니면서 악을 행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유다 땅의 모든 제사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제우스 신을 세워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산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시죠. 그 가증한 것을 세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네요. 이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한때와 둔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아피파네스라고 말한 안디오코스 4세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한때와 주때와 반때를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은 그도 심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그들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한 왕과 그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지만 그 성을 무너뜨려서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황폐하게 되기로 작정되어진 땅입니다. 이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한 왕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1절 이한 왕은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다. 안디오코스 4세가 속임수로서 왕위를 찬탈하고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31절을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군대가 그와 함께 와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안티오코스 4세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도 용맹을 떨치고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속임수로 있는 자들이 마치 내 편인 것 같으나 그들을 배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몰락하게 됩니다. 36절을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장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은 왜 그 악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냐, 왜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느냐, 왜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양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히려 거짓 목자들이 훨씬 다수고 훨씬 더 유명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폐악한 목자가 이 땅을 임할 때에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 한때와 주때와 반때라 그랬거든요. 계시록 11장 1절을 보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해요. 2절을 보면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냥 두고 이것은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도록 허락한다라고 말해요. 한때와 주때와 반때, 3년 반이라고 한다면 42달로 되겠죠. 이때에 성전에 속한 자랑과 뜰에 속한 자를 분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뜰에 속한 자와 성전에 속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가. 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주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교회가 받아요. 교회가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때와 주때와 반때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때와 주때와 반때 악한 목자가 일어나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과 싸운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5절을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2달 동안 신성모독을 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을 보니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가 어떤 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받아서 함께 죽은 자.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자. 이 사람들이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걸 11절로부터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해서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16절 말씀부터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결국은 666에 인을 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폐악한 지도자들을 멸할 심판의 도구로 한 목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유다 땅의 목자들의 폐악한 것을 멸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안디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모슬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서쪽 성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징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외에는 남을 자가 없습니다. 완전히 황폐케 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은 유다 백성들을 일으키고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날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훈련된 자들을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목배임을 받은 자들만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그 이름과 그 말씀으로만 끝까지 간 남은 자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힘들고 고통하는 가운데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게 하는 일을 그 땅에 안식을 주는 동안에 그 땅이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가운데서 양육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십자가
복음의 모든 것을 건 목배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사랑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아니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목배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과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은 자잖아요. 순교해야만 목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죽고 그분만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분께 드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만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나를 내어놓은 사람. 이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한 목자를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주셔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누카라는 날이 있어요. 하누카가 유래가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혔을 때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자요. 그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에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고 16절에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목자는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땅의 것 때문에 매어있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일어나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기록한 사건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잖아요. 한 목자 이 땅에 일으키라는데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게 했거든요. 이 일이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폐역한 목자가 일어나서 양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자들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로 인해서 666인을 맞게 되어집니다.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666, 너는 사람의 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앞으로 다가올 날은 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 안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각오를 단단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과 그 경고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주님은 이 성전을 측량하시고 또 성소에 있는 자와 뜰에 있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성소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고 우리 주 예수님의 것으로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한 거룩한 백성을 또한 삼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 남은 자밖에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싸워서 이긴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워질 그 한 왕, 결국은 용이 권세를 주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수히 일어나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우리는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